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 이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진실로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봉급을 타면 첫 월급 받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첫 봉급을 타면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합니다. 이 첫 소산물의 전체를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첫 추수가 이루어지면 첫 추수에서 첫 이삭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첫 소산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10의 1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첫 소산물로 주님을 공경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를 신뢰한다면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땅의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 첫 번째 소산물로 드려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자,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첫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주를 공경한 거예요. 주를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주를 공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흔들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그것이 바로 주를 공경함으로 첫 소산물로 주님을 공경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구약을 보면 율법에 분명하게 무슨 제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근데 이 모든 제사의 예물은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거를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죠. 이 말씀은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는 율법의 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비교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드렸어요. 또 그 제사에 지정한 예물을 열심히 가져와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제사나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요. 영원한 제사요. 그가 흘린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기를 기뻐하셔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기뻐해서 짐승을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피 뿌려지는 것마다 정결함을 입고 그 정결함을 얻게 하는 그 피가 누구냐?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뿌림만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 흘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고 또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소와 1년 된 염소를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예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1년의 효력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끔 해서 피를 흘려야만 대속제물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과 그 대속제물의 피 흘린 만큼 그 대속제물이 가진 생명수만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은 제사장이 계속 갈려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서의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10의 1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이유가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우리가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산 자가 된다라는 거를 죽은 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서 다시 산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걸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삶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삶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10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놓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창고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내 창고에 가득하려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내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정결함을 입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의 문으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무엇이든지 다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도 은혜요, 저기 말씀을 읽어도 은혜요, 이 말씀도 은혜요, 저 말씀도 은혜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보배처럼 여러분에게 맛있게 먹어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은 아직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한테 아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왜 이게 아멘 아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따로따로 노는 거야.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면서 말씀은 그렇다니, 근데 나는, 그리고 자꾸 내 환경을 보고 자꾸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꾸 나의 죄를 보고 자꾸 안 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사나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항상 생각이 하늘의 생각,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아멘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도 그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는 걸 믿사오니 주의 말씀 하나하나 다 내 신령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받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산 자가 되어야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멘. 마음이 십자가에 못 안 박아지면 아멘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렇게 하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아멘 아멘, 그게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다 복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분명히 새 포도즙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인 것 같죠, 이게. 그러나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옛 포도즙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포도즙은 뭐예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새 포도즙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히브리서 우리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무익하고 그것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 7장 24절 2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옛 언약이 온전케 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즙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거기서 나온 그 포도 열매로 즙을 댄 게 바로 생명의 열매로 예수님에게서는 풍성하게 나온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포도즙이 새 포도즙을 어떻게 짰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것이 새 포도즙 즉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즙은 예수님 자신을 짜서 만들어 우리에게 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새 포도즙을 마신 자가 되어지면 심령에는 말씀으로 풍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풍족하고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내 심령의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하니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왜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했느냐. 농부는 열매를 원하시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서 먹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아버지 농부는 그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왜 받았느냐. 바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곳간에 새 포도즙이 가득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겠어요? 내가 생명의 포도 열매를 맺는 일부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어서 내가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져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를 짜서 포도즙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앞에 충만하게 되어질 만큼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3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지 않으면 깨끗해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은 1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피를 힘입은 사람만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온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의 피로 온전히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러면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정말 깨끗하게 씻겨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지가 된 사람은 그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접붙임을 정확하게 받아서 붙어있는 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 창고가 곡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지니,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새 포도즙이 또한 풍성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질 수 있겠어요?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야지만 드려질 수 있거든요. 11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르시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꾸지람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어요. 막힌 죄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내가 계속 죽어야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사람, 그가 복된 자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나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거, 그게 바른 자세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는가, 그것이 나에게 가슴이 아픈 일일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대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죠?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아직도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글로 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야 될 아들이 됨을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하시고 그가 꾸지람을 하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보통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은 친아들로 우리를 대우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주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화평과 거룩함이 어디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함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화평함과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요. 이것이 주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늘 예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생명을 드리는 그 삶을 드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찬송을 드릴 때도 생명이 있는 피의 찬송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생명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요. 삶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만 나타내는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쫓는 자가 되죠. 어디든지 화평케 하니까 또 거룩함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늘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인해서 넉넉히 우리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는 건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화평과 거룩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건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요. 화평과 거룩함의 길에 서지 않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요, 그 생명만이 나타내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주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길에 있지 않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부활에 이룰 수도 없으니,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주시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 일어나서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육의 생각은 못 받고, 육의 마음을 못 받고, 육의 눈도 못 받고, 육의 감정도 못 받고, 말씀만 아멘, 오직 말씀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 먹으니 내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또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니 새 포도즙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거룩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니, 내가 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곱씹으실 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혜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아멘으로 하면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즙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셔서 아버지께는 기쁨이요 내 심령에는 항상 감사와 영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가 첫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 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소산물이 되어 지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그래서 주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첫 소산물의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맺은 어떤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짐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된 제사는 아벨의 피의 제사였고, 바로 이것은 이 땅의 육체의 어떤 첫 소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단 하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진실로 육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게 속한 물질도 주의 것이고 내게 속한 인생의 삶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오직 내게서는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생명의 열매만 맺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환경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타내는 자로 살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를 공경하는 아버지여 그 정말 생명의 열매만을 맺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고 주님의 그 피로 풍성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넘쳐나니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주어진 내 삶의 인생과 내 모든 믿음과 주어진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함만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세상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매일의 고백이 감사요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혹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정죄받을 때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요 채찍기요 꾸지람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만 주로 섬겨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참으로 생명이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실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요 말씀으로 아멘하며 사는 자 예수님 가신 그 길만을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참 사랑해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